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로즈 가든이 예쁘게 꽃이 피어 있죠? 로즈 가든을 데리고 와서 분갈이를 해주고 물 스프레이를 뿌려준 상태이고요. 로즈 가든을 보면은 라우이하고 많이 흡사한 느낌이 들고요. 꽃은 거의 비슷하고요. 올라가면은 라우이가 엄마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라우이는 입장이 크고 둥글둥글하고 하얀 백분이 있어서 너무 멋지죠. 라우이를 엄마로 두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기는 해요. 많이 탄생을 시켰죠. 이제 라우이하고 많이 흡사해요. 화분이 큰 듯 하지만은 화분이 비어 있어서 로즈가든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이 로즈가든은 대성다육에서 만원에 데리고 왔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육이 중에 체어맨이 있는데요. 다육이 이름 중에 에쿠스도 있는데 오늘은 체어맨이 등장을 했답니다. 다음에는 다육이 이름 중에 어떤 차량이 또 등장할지 궁금하지요. 체어맨은 입장이 둥근 나이에 빨간 손톱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사랑스럽고요. 그 다음에 레드 에보니가 있는데요. 이름답게, 이름에 걸맞게 온몸을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구간목단 선인장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구간목단은 꽃의 모양이 모란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황갈색의 솜털이 나 있답니다. 예쁜 다육이와 창들, 선인장, 종류들 가격과 이름을 같이 알아볼게요.